석가모니 부처님이 노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전한 설법을 기념하는 법륜의 날. 국제불교연합 RBC가 법륜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불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각 나라의 승가 지도자들과 저명학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 챙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을 전하기 위해 바라나시 인근 사르나트 노갸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법을 했는데 이를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인도 문화부사나 국제불교연합 IBC가 법륜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은 법륜의 날을 기념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인류가 연민과 비폭력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oday's world gets inspired by the Buddha's infinite compassion and resolves to overcome all sources of human suffering. 인도, 몽골, 스리랑카, 부탄, 네팔,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도 법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불교 신자가 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의 내무부 차관 부 치엔 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dịch đưa cuộc sống của người dân trở lại trạng thái bình thường. Kính thưa quý vị, những thách thức toàn cầu đòi hỏi phải có sự sát cánh bên nhau của toàn nhân loại. Điều này càng cho thấy những lời Đức Phật dạy về sự đoàn kết vẫn còn nguyên giá trị cho chúng ta ngày hôm nay. 여러 나라의 승가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마음을 챙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서한을 보내 법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사성제를 설명하며 고통의 시기에 마음 건강 돌보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as we preserve our health by following a code of physical hygiene, we need to adopt a sense of mental hygiene to achieve and preserve our peace of mind here and now. 이날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는 이 밖에도 각 나라의 저명한 스님과 학자들이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이 다섯 제자에게 말씀하신 팔정도를 따르며 마음 챙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